감정 평가가 다른 학원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서 지금 감정 평가 파트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되는데 지금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제가 비교 방식. 근데 계산 실질 쪽으로 가시면 잘 됩니까? 시험장 가면 잘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6에서 7문제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계산 문제만 잡으시고 지금 해드리는 걸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때는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찍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오늘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계산 문제도 해드릴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지 332서부터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서 페이지 347까지 여기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염리 이제 어차피 염리 생각해 보세요. 여섯 일곱 문제에 만점을 받으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계산을 풀어드리는 게 하는데 그런 이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 방식과 수입 방식이 남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깊게 볼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는 계산도 없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쓰다 보면은 이 감정평가를 공부를 안 했었더라도 조금만 듣더라도 요거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하루 정도 그냥 잡고 그냥 마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지금 계산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계산은 하긴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제가 아까 어디 찍었어요? 비교 방식에. 여쭤볼게요. 어디 찍었죠? 320페이지. 30번하고 32번 찍었나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30번이 32번으로 변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제 32번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상선식으로 이제 곱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죠. 대상이 올라갑니다. 대상이 이제 올라간다. 이 상자를 이제 윗상자로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사례가 내려가죠.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 그 다음에 항상 은느니가라는 게 나옵니다. 은느니가가 주어가 조정이 돼요. 뭐뭐 보다가 100이 되거든요. 상승식은 서로 그 비중을 곱하라는 뜻이 상승식인데 자, 볼게요. 30번을 보시면 평가 대상 물건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른 것 같다. 격차를 보냈다. 상승식인데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데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배로 잡아요. 그럼 사례를 얼마로 잡는다고요? 100. 그럼 대상이 조정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이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죠. 그 문제에 자 밑에 그 해설은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가 돼 있죠. 그러면 대상이 마이너스 2만큼 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례는 다 100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98이 되잖아요. 그럼 밑에 해설이 보시면 0.98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죠. 그 103이 되니까 요거는 1.03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빼잖아요. 100에서 마이너스니까 99가 되죠. 그럼 0.99가 되고 자 곱하기 자 플러스 4죠. 그럼 104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다? 1.04.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 플러스 4야? 그럼 1.04가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좀 많이 익숙해지면. 근데 그 당시 이게 기출인데 0 있잖아 0. 그래도 어떤 분이 여기다가 0을 곱하는 거야. 뭐 답이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분의 100은 1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걸 곱하시면은 1.039이 얼마가 떨어져요. 근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이잖아요. 그럼 2는 5가 아니잖아요. 그럼 1.039까지 떨어지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32번처럼 변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얘랑.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얘도 상승식으로 이제 곱하는데 들어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비교하래요. 상승식인데 얘도 소수점 4채짜리인데 개별 요인 비교는 자 지금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주어잖아요. 그럼 대상이 조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또 100이란 뜻이죠.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5%가 우세하죠. 그럼 아까 플러스 5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변형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105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05가 나오겠죠. 그렇죠? 3%라는 것은 아까 플러스 3을 얘기하는 거죠. 좌측에서 플러스 3.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니까 참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에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105가 되고 아까 자 100에서 얼마를 빼라는 거예요. 97이 되죠. 0.97이 된다는 거죠. 아까랑 문제가 똑같죠.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 우세죠. 그럼 4% 우세니까 104가 되겠죠. 그러면 1.04가 되는 거죠. 그럼 곱하면은 1.05924가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1.05가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인가요? 이것도 기출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저 봤을 때는 32번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30번은 이제 갔어요. 가갖고 이제는 이게 식상형이니까 32번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몰라요. 제 출제원들이 그러니까 32번 아니면 30번인데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제가 두 문제를 찍었어요. 34, 35. 기억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33하고 34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34번이 업그레이드 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를 찾으셔야 되고 사시지계면에 사정보정 빠지고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인데 자 재밌는 게 자 지금 34번에 소재지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상업 지역의 공시지가를 빼내야 됩니다. 얼마죠? 200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지금 공업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봐야 돼요. 상업지의 지가 변동률을 봐야 돼요. 그럼 5%는 바로 1.0가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튀어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인근 지역이에요. 그죠? 무슨 지역?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죠. 자 인근 지역이 100이고 막 지역 요인이 110이라면 인근 지역은 100이니까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별 요인만 하는 거죠. 그럼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주어잖아요. 그럼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죠. 상승식이에요. 그러면 10% 우세하니까 110이 되죠. 그러면은 1.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잘하시네요. 10% 우세면 1.1이 바로 튀어나오세요. 이제.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31만 원이 되겠죠. 정답 몇 번? 5번의 문제입니다. 좌측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병용해서 34번이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봅니다. 35번을 찍었나요? 35번은 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자, 이거는 이제 면적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사시지계면. 그래서 이제 풀어오셨으니까 거래사례가 3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간에.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정보정은 없고 집가변동률이 4%니까 몇 점 몇? 1.04를 곱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지역요인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잖아요. 찾았나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재밌는 게 다 지역요인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희한한 게 지역요인을 안 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개별요인만 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33, 34, 35가 다 기출인데 다 인근 지역을 갖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요인은 안 나왔던 거죠. 개별 요인만 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요인 안 하고 개별 요인만 해도 틀릴 사람이 많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만 비교하라고 낸 거예요. 지금 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차피 이제 얘네들이 요구하는 계산 방식을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을 넣어드려도 못 풀 사람은 못 풀거든요.
동감하십니까? 그럼 무슨 요인만 지금 냈다 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 그럼 개별이 대상이 주어잖아요. 5% 열세죠. 그거 빨리 나오네. 그죠? 우리가 이제 어때요? 100에다가 5를 까잖아요. 100이니까 95니까 0.95가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0.95가 나는 게 빨리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항상 면적도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대상 토지가 120이잖아요. 사례가 100이죠. 1.1을 곱하겠죠? 그럼 3억에다가 1.04, 0.95, 1.2를 곱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3억 5,560, 자, 8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그냥입니까? 3을 칩니까? 왜? 3을 쳐도 돼요. 3,000 공하지. 그럼 3을 쳐볼까요? 3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1을 때리면 자 따라해보세요. 35568 그럼 4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3억을 다 수치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앞에 때가리가 다 숫자가 맞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제가 봤을 때는 35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페이지 34번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넘겨보세요. 34번이 공시지가기준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공시지가기준법 한번 내면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허프하고 레일리 기억하시죠? 올해 레일리 나오면 다음날 허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공시지가기준법 나왔으니까 올해는 거래사례비교법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차이점은 거래사례는 표준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거래사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면적도 들어가요. 아까 공시지가는 면적이 없었잖아요. 공시지가는 면적에 비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 더 유력하다? 35번이요. 35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제원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35번을 오래 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얘가 아주 똑똑한 애입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출제원은 역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뭘 낼지는 모르겠지만 35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제가 34번과 35번을 다 풀어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교수님 별표 친 거 위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 35번을 가자는 거잖아요. 그뜻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별표 친 거 아닌 것들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죠. 그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아까 그 얘기 맞죠? 지금 34번, 35번을 다 풀어드렸지만 35번이 나올 것 같다라는 별표를 쳤으면 35번 위주로 좀 나중에 가서 본다면 그게 줄여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34번을 풀어드린 거예요. 왜냐? 35번 나온다 그러다 34번 나오면 난 죽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 별표 친 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지만 안 친 데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친 데가 더 유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다 도망갈 자리를 마련하고 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37번이 있죠. 그죠? 들어볼게요. 37번 들어갑니다. 233 들어갑니다. 233. 그래서 이 강사들이 약간 그 신기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무당은 아니라 이 쇼맨십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적중률이 굉장합니다. 적중률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적중률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 것만큼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제 가장 그 출제위원들이 호텔에서 문제를 낼 때 출판사 거를 다 가져와서 문제를 다 핍니다. 펴서 기출문제 외에 지금 돌고 있는 문제들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좀 돌고 있는 문제를 추출해냈거든요. 그걸 내가 작업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쪽집게 특강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33에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이제 수익환원법. 일단 항상 얘는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일단 머리에 쥐나는 게 하나 문제가 있는데, 들어갑니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일단 산식이 중요해요.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요.
장내라는 게 항상 들어갑니다. 장내 순수익을 환원해요. 환원율로 나눕니다. 환원율. 그래서 이 저자나 아니면 다른 저자도 좋은 게 이 할인율이 할인율이에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순수익이라는 거는 규칙이 어떻게 됐냐면 장래의 순수익과 미래의 현금을 의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순수익은 한 해이기 때문에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미래 현금은 매년 매년 다 달라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단어를 찾을 때 자, 따라서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펜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 위에 수익하는 법 의 있어요? 자, 장래 있어요? 순수익 있어요? 미래 현금 있어요? 환원 할인 있어요? 가액 있어요? 요 단어들이 시험 문제 가로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할인이라는 게 가로쳐서 나왔어요. 할인. 체크하셨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34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문제 나올 때 그때그때 제가 좀 체크해드리고요. 자, 234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자, 얘와 얘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환원율은 순수익에다가 가격을 나눠서 또 구할 수도 있고요. 자,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럼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따져요. 할인율. 근데 얘는 자본 수익률만 따집니까? 상각률도 고려합니까? 상각률도 고려하죠.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도 따진다는 거죠. 자본 회수율. 그래서 감가상각률도 고려합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각각 개별 환원율이 쓰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얘는 회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유력한 게 밑에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따라보세요. C조 12 찾았죠. 그죠? 다섯 가지가 이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C조 12. 자,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합니까? 사례에서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매매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매매 사례를 가져와서 내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사례로부터 직접 자본을 구하고 조성법은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거기에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 환원율의 산식이 있죠. 순수율이 은행 이자예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위험의 따로 구성 요소. 요소 구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따져서 더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가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객관적이다,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왜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랑 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자, 물리적이라는 것은 토지는 상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럼 환원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금융적도요. 은행이 먹는 자 저당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 수익이고요.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고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하고요. 에루드법 있어요? 제가 LG전자, LG부조였죠. 그럼 에루드법은 누구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분 투자자 입장. 차입자 입장이죠. 체크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세전연금 수지 갖고 따졌거든요. 그래서 저당은 고려했는데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한 해에요? 매 기간이에요. 보유기간 동안에 지분 형성분 고려했죠? 가치 상승 고려했고요. 자,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근거로 하니까 자, 이거는 지분 투자자입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그래서 저 익숙한 부대에서 돈을 받아내죠. 무슨 부대? 저 부대.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죠? 저가 뭐죠? 저당 상수. 자, 저 부. 부채 감당법이니까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이 있죠? 이게 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조씨 12. 제가 어느 방 가서 조씨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조씨가 12명 있어요. 그죠? 12이 12는 아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일단은 이론부터 가고 문제는 계산문제 선별해 드릴게요. 자, 이론부터 갑니다. 자, 갑니다. 문제집. 자, 이론부터 간다면, 자,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가볼게요. 325페이지에 37번 있죠. 37번. 자, 이것도 그냥 참고하세요. 적중 안 됩니다. 그냥 부적절한 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4번인데, 자, 수익환원법은 학교, 공원, 공공, 공인 목적이라는 단어 있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세종시청은 원가 방식으로 가요. 그죠? 세종시청은 거래됐던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수익이 아직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이 원가법입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 수익환원법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4번이 정답인가요? 넘길게요. 38번이 기출입니다. 적으세요. 그래서 적어놓으셨나요? 그래서 이건 다 볼게요. 기출. 중요합니다. 38번. 일단 여러분들 5번이 틀었죠. 그죠? 금융쪽투자결합법은 저당투자의 요구신과 지분투자의 요구신이 서로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번 조성법은 아까 요소구성이라고 그랬죠? 자 따보세요. 구성요소 찾았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소구성법이에요. 그래서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서 위험할충률을 더해가는 거죠. 시장추출법은 매매사례라는 단어가 기포됩니다. 내가 구했나요? 매매사례부터 구했나요? 매매사례가 10%면 나도 10%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갖고 와서 시장에 수출한 거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리될 수 있죠. 에르드는 지분투자죠. 한 해에요? 매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금소지고 기간 말에 가치상승 하락 고려했고 지분형성분을 고려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 5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39번은 자 답만 보세요. 자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제가 한원율이 할인율이었잖아요. 할인율이 커지면 수익가격은 감소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익이 일정할 때 수익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몇 번이 정답이죠? 5번.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오른쪽 기출입니다. 40번. 자, 우리가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그래서 이 순이익은 반드시 순영업소득으로 갑니다. 무슨 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감정평가 이론상 얘는 무조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위에 기억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저부대를 아시죠? 그러면 무슨 상수? 저당 상수죠. 부채 감당 비율이 반당률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출입니다. 기출이고. 넘겨보세요. 41번.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건물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본 회수율에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1번이 정답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 따보세요. 조씨 12 요씨 12 요가 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CO 12 조씨 12 2L부 분해법이 안 들어가죠. 분해법은 감가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분해법이 들어가면 된다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분해법. 분해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감가 수용하는 방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내관 분시임. 그게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환원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가 수정하는 다섯 개와 예를 가장 유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328페이지 42번은 1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3번이 쥐나는 겁니다, 머리에. 그죠? 근데 이거를 잠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교재에 있어요.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로 가셔서 2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5.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기출이 아니면 제가 안 풀어드려요. 기출이기 때문에 풀어드리는데. 자, 235페이지 밑에 환원법에, 자, 따라하세요. 직접법. 제가 환원하는 방법이에요. 환원하는 방법.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인데. 직접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토지의 정식입니다. 토지는 상각이 되어 상각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용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얘는 상각률을 적용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만 집어넣는 거예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이제 직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선법이라고도 하고 직선환원법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얘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되죠. 그렇죠. 그럼 매년 일정한 액수로 순소득을 자본회수분으로 회수한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근데 재투자한다, 재투자하진 않는다. 알아요. 그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1억이 있으면 자 10년 동안에 천만 원씩 항아리에다 박아요. 그러면 이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만 회수한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요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요. 상각이 돼요. 상각이 되죠. 그럼 우리가 순수익이 감소한다고 봐요. 그냥인다?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왜냐면 재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3번, 밑에 3번, 4번에 상하기금법과 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연금법은, 자, 연금법 있어요, 연금법?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편중연금환원법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중연금환원법. 아까 이 직선법은 그냥 있어요. 직선법은 재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재투자를 해요. 수익성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재투자 안 한다, 재투자한다 하고 수익성이 연장된다는 단어가 있나? 그럼 수익이 확실한 자산입니다. 불확실하다, 수익이 확실하다. 확실한은 거기 보시면은 어업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슈퍼마켓이라고도 하는 거 적어놓으세요. 슈퍼마켓. 이게 어장입니다. 어장.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어장 같은 거는 슈퍼마켓 물건 다 팔면 끝납니까? 다시 물건 갖다 놓습니까? 재투자가 가능하죠. 안전하게 다시 또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자 얘는 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상한기금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도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재투자해서 자 상한기금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채기금환원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상한기금법을 왜 감채기금교수라고 들어보셨죠? 감채기금환원법. 감채기금환원법은 자 얘는 광산이에요. 그 광산은 한번 캐면 수익이 안 생기죠. 그럼 수익이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럼 이건 강산은 한번 캐면 캘 게 있나요? 캘 게 없나요? 없으면 수익이 얘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상한기금법, 감채기금환원법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재투자로서 수익성이 연장된다, 연장되진 않는다. 광산 같은 거예요. 호스콜드가 강산 기사였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은행이자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자, 얘는 아까 그냥요, 재투자 안 했어요. 않고 수익이 감소한다는 걸로 안전하게 해소하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재투자를 합니까? 그럼 얘는
순수익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재투자를 목적으로 다시 투자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맞나요? 그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수익 가격의 크기를 볼게요. 자, 얘는 이자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죠. 이자, 이자. 야, 얘, 얘 그냥이야. 그냥 이자 안 생각해. 그러면 재투자해야 안 해? 그럼 수익이 제일 적게 나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법이 가장 수익이 적어요. 그런가요? 근데 얘랑 얘랑 중에서는 연금법이 더 수익이 많겠죠. 연금법은 안전한데 다시 투자하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연금법이 요 상한기금법보다 수익이 적게 나옵니까? 수익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맞습니까? 요 크기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떤 법이 제일 수익이 크나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직선법이 수익이 제일 작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결혼해 보신 분은 알아요. 실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연하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연상이 많이 모았어요. 그렇죠. 연상을 찍어야 됩니다. 현실, 현실. 그죠? 나보다, 누나라도 괜찮아. 그죠? 나보다 20살 누나면 어때? 건물 갖고 있는데. 그죠? 자, 현실이야, 결혼은. 그죠? 제 말이 틀려요? 맞다니까. 뭐, 삶은 무슨, 사랑이 오래가?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 선을 보실 때, 연하를 찍어야 돼요? 연상을 찍어야 돼요? 연상을 찍죠? 그 다음에 그냥요, 선을 봐야 돼요. 왜냐면, 직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법은 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직접법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무슨 법이 제일 수익이 많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끊겼거든요, 문제가. 근데 기출이 한 7, 8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게 바로 43번입니다. 43번. 43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본 회수에 대한 걸 할 때 잔여환원법이 투하 자본의 회수법이 직선환원법이 지금 직선법이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연상 직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감채기금환원법이 상환기금법입니다. 평균연금환원법이 연금법이에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지금 매기간 순소득이 감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직선환원법만 감소한다는 과정이에요. 직선환원법은 아까 재투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얘만 순소득이 감소한다는 걸 주장하면서 자본회수하고, 감채기금환원법과 평준연금환원법은 매기간 순소득이 일정하다는 걸 가정하거든요.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선만 감소하고 연금법과 감채기금법은 감소 안 하고 일정하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직선환원법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재투자를 안 합니까? 그러면 감가되잖아요. 그럼 수득이 감소되니까 안전하게 돈을 이렇게 회수하자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얘네 둘은 그냥입니까? 재투자합니까? 그럼 수득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가족 계속 돌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그럼 감채기금법이 아까 상환기금법이었죠? 그럼 얘는 그냥이요, 안전한 데를 걸어요. 그럼 은행이 잡아보는 거예요. 자본회수법을 재투자하는 것은 가정할 땐, 재투자할 때 안전율이 은행률이에요. 여러분들 광산이요, 10년째 캐면 더 캘 게 있어요, 캘 게 없어요? 그럼 은행이자로 가거든요. 요 안전율이 은행이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디귿번도 맞나요? 맞다고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죠? 그럼 아까 밑에 평가가치의 크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어떤 게 제일 평가가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 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직선환원법이 있고 연금법이 있죠. 그럼 직선법과 연금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연금법이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연금법이 가장 크고 직선법이 제일 작겠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가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저당지분환원법. 저당소득과 지분소득을 갖고 따지거든요. 얘네들은 매기간 순소득이 별도의 자본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이 부동산을 그냥 해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하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내려갈 수도 있죠.
그걸로 이제 자본 회수를 하는 거지, 순소득에서 별도의 자본 회수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끊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지금 맞는 거는 기억, 디귿, 미음 번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6에서 7문제 내는 데가 그냥입니까? 나온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까지 건들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거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투자하는 방식은 아까, 다시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세 가지가 있고, 직선법은 재투자를 안 하죠? 그러면 순소득이 항상 감소한다는 가정에서 재투자를 안 하니까 안전하게 내가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가요? 근데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그냥입니까? 재투자를 합니까? 그럼 순소득이 일정하고, 난 재투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연금법은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이나 어장입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요. 다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하게 나오잖아요. 수익이 확실해서 수익이 항상 큰 거고. 상환기법은 그냥입니까? 광산입니까? 광산은 10년 체크하면 캘 게 없죠. 그럼 그 돈 들고 은행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안전율을 처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구를 찍으셔야 돼요? 연상 직선이었죠. 그럼 어떤 법이 제일 높다? 연금. 그 다음에 상환.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일단은 그 감가를 합니까? 감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를 해서 감가를 하는 자체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당 지분하는 법은 감가율을 고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순소득은 멸도의 자본 회수를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따라서 저당 가치, 지분 가치.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를 매도했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하느니 아까 그 공시지가 하나 더 맞추는 게 나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죠? 이거는 거의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기출이니까 풀어드린 거지 기출이 아니면 안 풀어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찍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찍어드리는데, 유형이 있어요. 계산 문제 유형이 있는데. 지금 넘기시면은, 일단은 44, 45, 46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기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별표를 쳐달라며요. 그럼 저는 46번에 칩니다. 46번. 몇 번? 왜냐하면 44하고 45번 한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에다가 별표 준다? 46번이죠. 체크하셨죠? 46번은 30회 때 나왔지만 이 유사 문제가 그 전에 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44번하고 45번 문제는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얘도 가져가셔야 되긴 하는데 46번을 위주로 가라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46번부터 풀어볼게요. 가공기 유용선 아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거의 여기에 이제 맞물려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아까 순영업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시험장 가시면 요 수식을 딱 적어 놓으시고 먼저 환원율을 찾아보세요. 환원율이 10%죠. 그럼 10%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안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가공기 유용수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 자 가가 뭐죠? 가능 총소득. 공이 공실 및 불량부채. 기가 기타 소득, 유가 유효 총소득, 영이 영업 경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 계속 내는 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지 않는 걸 내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능 총소득을 한번 찾아볼게요.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공실이 10%죠? 그러면 800이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을 빼면은 얼마가 유효총수익이 되겠어요? 7,200만 원이 되겠죠. 영업경비잖아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지우셔야 됩니다. 자, 영업소득세나 부채소득세는 안 들어갑니다. 공부감소, 감소.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는 들어가죠? 자,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7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게 얼마라고요? 700만 원. 그럼 순소득이 얼마겠어요? 6,500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10%라는 거는 여기에 공안원을 더 붙거든요. 그럼 6억 5천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이요. 찾았습니까? 46번이 유력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46번처럼 정해졌어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른 문제도 그 비슷한 문제인데 46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46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이제 45번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따보세요. 유영순. 유효총소득이 얼마죠? 유효총소득이 얼마예요? 3,800이죠? 거기다가 영업경비를 800 빼면 되잖아요. 그죠? 3,800에다가 영업경비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순소득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아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자, 따라보세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러면 토지의 환원율이 5%, 건물이 10%죠. 자, 그러면은, 자, 따라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0.4랑 0.6을 해도 되는데, 자, 요건 이제 야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죠? 얘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죠? 40%, 60%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구성에 대한 비율이 1억이면 4천만 원, 6천만 원 가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0.4, 0.6을 해도 되는데,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는 따로 보세요. 10분의 4.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그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6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4, 0.6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지워지니까 얘가 6%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지워지니까 얘가 2죠. 그럼 1을 약분하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8%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게 꼭 FM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분의 4, 10분의 6으로 하면 제 방식은 그게 좀 빠를 것 같아요. 0.4, 0.6을 하게 되면은 또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을 8%로 나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3천만 원은 어떻게 돼요? 30000000에다가 0.08 나누니까 3억 7,500만 원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얘는 45번은 요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뺏긴 거죠. 그죠? 근데 다시 할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이 유력하다? 44번은, 자, 따보세요. 환원율. 일로 와보세요.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따라보세요. 밑은 나눈다. 그럼 얘를 이 가격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 어떻습니까? 가공기 이용순을 또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천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천원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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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지우셨나요? 그럼 그냥 20, 19,500, 1,500으로 가자는 거죠.
어차피 퍼센트는 똑같이 나와요. 동감하십니까? 이 천이라는 것은 공이 세 개 붙으니까 2억이란 뜻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천 원 지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 가격이 얼마라고요? 2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순소득이 나오면 20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가능 총소득이 19,500인가요? 1,000원 뺐습니다. 19,500에서 공실이 얼마예요? 그냥 1,000원 빼고 500이죠. 자, 그럼 500을 빼면 19,000원이 되죠. 기타 소득이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그럼 2만이 되겠죠. 2만이 유효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000원을 빼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 경비는 유효의 40%죠. 자, 그럼 여기다가 40%를 곱하면 2, 4, 8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게 8,000이 되겠죠. 그 빼면 순소득이 12,000이 되겠죠. 그럼 12,000을 20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나눠보세요. 12,000을 20으로. 12,000 나누기 20 때려보세요. 0.06 나오나요? 그래서 6%가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많이 힘드시죠? 46번 가세요. 46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번이 유력하지만, 제가 44와 45를 안 풀었나요? 그런 것은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다 44, 45, 46을 봅니다. 봐서 선별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46번에 대한 거니까 46번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46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자,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환원율을 나누고. 그 다음에 환원율 구하는 거는 투자액으로 나누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재량이니까 알아서 가져가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넘기시면 제가 47번서부터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물건별 평가를 먼저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와르륵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238페이지로 가시면은, 238페이지로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규칙이 있나요? 근데 다 하는 건 그렇고, 제가 어딜 잡아드리냐면, 240페이지 보시면 물건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 물건별 평가만 따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다 풀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방법? 7방법. 이거 7가지 방법이 물건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고 가는데 들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원가 방식 우리가 봤던, 그다음에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있죠. 몇 방법?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갔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세 글자씩이에요. 뭐가 있어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이 있죠. 자, 이건 가격이고 임대료예요. 바꿔낼 수 있죠. 근데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무슨 사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수입 방식의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을 환원해달라.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이 있었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걸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맨날 제가 즐겼던 게, 자, 원가 방식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까? 자, 얘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요, 감가도 돼요. 상각이 되죠. 그럼 날아가니까 이거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상각이 돼야지만 원가법이 사용돼요. 그러면 상각 자산에만 적용되죠? 건물 상각 되잖아요. 건물을.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되고
굴삭기, 건설기계 되고 선박, 항공기 되죠. 근데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그래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만이 거래 사례로 간 거죠. 거래 사례. 자, 그래서 제가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과자 산도가 그냥입니까?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럼 얘 네 가지는 거래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가 가수원, 자가 산님, 동이 동산, 컴퓨터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권이 나왔어요. 저작권 나오면 무형자산은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저작권이 제일 전 부러워요. 그냥이야 매달 통장에 찍혀. 그 저작권은 상각이 안 돼요. 그죠? 저작권 상각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얘기해봐요. 거래됐던 것도 없죠. 그럼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환호법으로 가는 거죠. 무형자산. 그 다음 이제 뭐 공장재단은 예외도 있겠지만 재단이 붙으면 다 수익환호법이에요. 재산집단.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나왔다. 그럼 다 무슨 환호법이다? 수익환호법이고. 자,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그럼 임대료는 무슨 사례다? 임대 사례예요. 다른 걸 절대 안 씁니다. 다른 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임대료는 오로지 무슨 사례? 임대 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같이 넘겨요. 집합건물 있죠. 금소유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괄이 나오면 다 거래 사례입니다. 다시 할게요. 일괄이 나오면 거래 사례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냥요, 저번에 비교 방식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일괄하는 것이 거의 다 가잖아요. 거의 일괄해서 가는 게 탈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괄 나오면 다 거래 사례로 간다. 가볼게요. 자, 지금 240페이지 있어요? 토지는 뭐? 공시지가지법. 건물은? 억압법. 여러분들, 좀 아쉽습니다. 예외 지우셔야 돼요, 예외. 지우라고 했나요? 이제 삭제됐어요. 삭제됐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다시 주지 말고. 인목은 남았어. 거기 거래사례와 수익환호법만 지워, 건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이 원가법인데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예외를 다 지우고 원가법으로만 가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럼 예외는 없어져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가고, 산림은 요게 고대로 남아있어요. 옛날에 있던 게.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인목은 무슨 사례? 임목 거래 사례. 소경목님은 원가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어림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일괄 나오면 다 무슨 사례였죠? 거래 사례입니다. 그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 거래 사례. 그러니까 산림은 다 거래 사례인데 소경목님만 원가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분이 원칙이지만 일괄할 수도 있다. 과수원은요? 강어 재단, 재단들은요? 수익환호법이 되죠. 재단, 재단. 재단은 뭐냐면 재산의 집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다 발생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은요. 거래사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 얘네들은요. 그냥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도 폐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폐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 선박항공기는 만약에 효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무슨 가격?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갖는 거예요. 폐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폐차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 나왔어요. 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건.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나오면 수익하는 법으로 가죠. 아쉽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비용. 적산법이 빠졌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건물은 다른 거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거 다 삭제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적산법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외적으로 될 수 있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건물 뒤에 다 삭제됐고요. 임대료 뒤에 다 삭제된 겁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좀 보셨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디스하기는 싫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디스하면 또 우리 원장님들이 강의도 들으실 텐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말이 틀립니까? 옳은 건 옳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기로 가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분을 뭐 제가 욕하고 내가 다 잘났다 막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저 그런 놈 아니거든요, 제가. 학자고 막 그런데 그런 놈이겠습니까? 근데 올바르게 가는 게 우리 공정문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 말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요. 건물은 원가. 임대료는 다른 거 다 없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문제로 한번 볼게요. 가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은 지금 한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335페이지로 갑니다. 335페이지 가시면 52번 있나요? 52번?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웬만하면 이제 이것도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보면서 답만 보는 게 한 개 볼게요. 자, 여러분들 동사는 무슨 사례 비교 뽑으러 가요? 틀렸죠? 2번 살리는 삼지와 임목을 구분하죠? 임목은 거래사례. 소경목님은? 제대로 됐네요. 광산도 수익하는 법으로 가죠. 임료는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적산법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몇 번이 정답? 1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나머지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53번 같은 경우는 자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 사례로 가죠. 근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54번이 기출입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은 뭐죠? 1번이 됐네요. 과수원, 자동차, 항공기, 원가법. 아니, 1번이 쳤으니까 다른 게 맞겠지. 자, 동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책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5번을 좀 참고하시면은, 자, 55번에 아까 따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아,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종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무슨 보종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감가수정, 감가상각이 안 들어가요. 지금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니은 들어가나요? 디귿, 리을, 이응. 그거 안 들어가는 거면 찾으면 답이 돼요. 순서 몰라도 돼요. 그럼 찾아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BC지계그. 자, 따라보세요. BC지계그. 자, B는 따라보세요. 비교표준지 선정. 자, 지금 여러분들 그 해설을 보시면 당구장 표시 하나 있나요? 거기 1, 2, 3, 4, 5 앞대가리 있죠? 자, 따라보세요. BC지계그. B가 뭐예요? 시가? 아니, 지금 당구장 표시 밑에 그냥 있는 거 불러달라니까요. 지가요? 개가요? 그가요? 그럼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이 출제 낸 게 감가수정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 야, 감가수정은 원가 방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가요? 감가상각이나 감가수정은 비교 방식이 아니잖아요.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이 있는 건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사정보정도 들어갑니까? 그럼 봐봐. 1번에 니은 안 들어가죠. 아, 봐봐. 2번에 디귿 안 들어가죠. 3번에 리을 안 들어가죠. 4번에 니을 안 들어가죠. 그럼 5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순서를 모르더라도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감가수정과 상각과 사정보정이 안 들어간다는 걸 노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면적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면적도. 뭐도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계산 문제 두 문제 찍은 거 있었죠? 갑니다. 자, 제가 323페이지로 가시면 자, 34번에 자,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따라보세요. BC지계그. 그럼 비교표준지라는 200만 원을 찾으셔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시점 수정을 하려면 상업지 5% 변동률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지계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 요인 보정은 지금 없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다음 여기 면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200만 원 자체가 제곱미터 가격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되셨어요? 아까 여기까지 34번까지 온 거는 제가 좀 무리인데 아까 BCG 개그가 공시지가 기준법의 순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올라 봐요. 자, B가 그냥입니까? 먼저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까? B 선정해야 되고 C는 뭐죠? 시점 수정을 하는 거고요. 맞나요? G는 뭐죠? 지용 요인을 비교하는 거고요. 걔가 개별 요인이고 그가 그 밖에 요인 보정인데 그 밖에 요인 보정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하려면 지네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은 없는 걸 가정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정 보정이 안 들어가요. 무슨 보정이 안 들어간다? 사정 보정. 왜? 자, 표준지는 정상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라는 게 빠져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정 보정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여기에 핵심 포인트였죠. 동감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서를 보시면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제가 왔죠?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은 그 물건별 감정평가하다 왔었죠? 요거가 여기 한 문제 나옵니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쉬었다가 그 옆에 공시지가 있죠? 그걸 강하게 할 겁니다. 공시가. 공시가는 다시 한번 제가 교재를 훑어드릴 거예요. 왜냐, 교재를 훑어드려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238페이지로 가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1번서부터 넘기시면은 15번까지의 용어가 있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부분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보십시오.